미국 주식 투자 아직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죠? 일단 한번 무작정 따라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학령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MTN 이학령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이어갈 텐데요. 방금 네. 무역전쟁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종목이라고 나왔어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 무역전쟁의 미래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전쟁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했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아마 이 기업의 제품을 보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보면 들어보긴 엄청 많이 들어보는 회사입니다. 바로 캐터필러라는 네. 기업을 얘기해드리겠는데 제가 왜 많이 들어보셨다 말씀드리냐면 항상 우리나라에서 무슨 두산 인프라코라든가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관련 중장비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 미국의 캐터필러 주가 상승에 따른 관련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쵸. 나중에 좀 보시면 관련주라고 말한 분들의 입장이 얼마나 머쓱해지는지 오늘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캐터필러라는 것 자체는 사실 워낙 영어를 찾아보시면 캐터필러는 사실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네. 영어 좀 하시는 분은 아시게 애벌레인데 그쵸. 이게 캐터필러가 됐네요. 캐터필러 또 찾아보면 또 하나의 뜻이 무한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한궤도가 워낙은 앞뜻이 아니었는데 캐터필러가 워낙 유명해지고 궤도차를 갖고 유명해져갖고 그게 바로 고유 명사화 네. 된 거죠. 하나의 브랜드 이름이 마치 구글링하고 야후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돈을 너한테 보내달라 할 때 뱀모한다를 쓸 때 같이 그러니까 특정 명사가 특정 동사가 일반 명사 일반 동사로 된 그런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1924년 벤자민 홀트라는 사람이 증기 트랙터를 만들면서 시작됐는데요. 트랙터가 이제 진흙탕 같은 데 많이 다니니까 자꾸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궤도를 깔았습니다. 궤도를 깔고 거기서 다니다 보니까 별로 안 빠지는 거죠. 그래갖고 한 직원이 보면서 꼭 다니는 게 보니까 꼭 애벌레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 그 사람이 캐터필러 같다 얘기했더니 이 사장이 딱 눈에 띈 거죠. 야, 이름을, 회사 이름을 바꾸자. 그러면서 나오는 이름이 캐터필러입니다.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회사 이름이 됐고 그것이 바로 지금은 캐터필러 하면 무한궤도. 궤도가 된 어떤 동명사가 일반 명사가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게 또 재미난 거가 뭐냐면 그 하나 저도 사실 몰랐던 거 찾아보는 게 나왔는데 FX라는 걸그룹이 네. 정규 3집에서요. 타이틀곡 레드라이트라는 곳이 있었던 거 하는데 그 노래 캐터필러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네. 여기는 무슨 뜻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무한궤도란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브랜드 광고라고 KBS에서 판정하면서 판정 그 방영 금지가 돼갖고 제목 그 가사를 무한궤도로 바뀌었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말 딱 그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캐터필러라는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은데 캐터필러라는 종목명은 사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신 네.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평소에 소비하는 사실 물건들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엄청난 큰 규모고 오래된 회사인 거는 여러분들 다우지수 30종목에 들어있다는 것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30은 S&P 500과 달리 그냥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업 30개라고 보셔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물론 다른 요인이 있지만 아마존과 구글이 여기 안 들어있거든요. 네, 물론 다른 요인이 있지만 어찌됐건 캐터필러가 여기 들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포춘 500 기준으로 보면 50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겠고요. 가장 존경받는 기업 43위. 17년 연속 뽑혔고요. 포춘 500 기업은 65위네요. 24년 연속 편입됐고요. 주요 생산 제품 보면 뭐 굴삭기, 불도저, 로더, 덤프트럭, 로드롤러. 저도 잘 이름 잘 내용 잘 모르거든요. 네. 그 사진이나 영상 보여드렸지만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다라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흥미로운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400톤짜리 초대형 트럭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 배달 오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네. 1톤, 1.5톤, 2톤 요 정도 그쵸. 아니겠습니까? 400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별로 감이 좀 안 올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보면 797 시리즈입니다. 지금 캐터필러의 797. 그래서 아마 저희도 영상이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여러분들 한번 심심하실 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797이라고 캐터필러 797만 치면 여기 엄청 나오는데요. 이 그림인데 이게 보면 지금 사람이 있죠. 사람이 5명, 6명 서야지 전원폐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운전석에 가기 위해서 딱 보시면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리고 계단을 올라간데도 한 10명 정도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네. 가능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승용차요. 우리나라 국산 좋은 차 5천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수입차 웬만한 거 BMW 약간 비싼 거 한 8천만 원에서 1억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덤프트럭 큰 거 있죠? 예, 트럭 같은 거 하는 거. 1억 5천 정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덤프트럭이나 뭐 그런 거 윙버스, 윙트럭 같은 거가 한 1억에서 2억. 네. 그러니까 벤츠 같은 거 좋은 거 3억 정도 한다면 이것도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관심 있기 때문에 대충 알거든요. 네. 바로 이거 있죠. 지금 바로 이게 얼마쯤 될 797... 거라고. 네, 797 이거요. 감도 안 오는데요. 감도 안 오시네요. 이게 보면 제가 이런 것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네. 확인하고 왔는데요. 대충 옵션 없이요. 기본형이요. 500만 달러. 한국 돈은 60억 원 와. 되겠고요. 여기 지금 보였죠? 바퀴 있죠? 바퀴. 네, 제가 바퀴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는데 바퀴가 6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들어가는데요. 타이어가 6개 들어가는데요. 한 짝당 42,500달러입니다. 한 짝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얼마입니까? 이게 5천만 원 정도 하죠. 5천만 원. 예. 그리고 합을 보면 또 2만 5천 달러니까 25만 달러니까요. 뭐 이것만 보더라도 타이어 한 짝 바꾸면 한 3년 타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타이어 가격이 한 6억 정도 들어갔어요. 6억 정도. 야, 엄청난 한 4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 엄청난 돈이라고. 덩치만큼이나 가격도. 네, 빵꾸라면 네. 큰일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이렇게 중장비 회사라서 근데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어떻게 무역전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무역전쟁이라든가 이게 뭐 미국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런 걸 본지 못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100톤짜리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기 부진이나 무역전쟁 이렇게 되면 실제로 보면 좀 위축되는 거죠. 다만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산업 평균이나 시장 평균 매출보다 지금 이게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네. 이것은 이익이라든가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그런 부진한 전망들 때문에 주가는 재미없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럼 지금 주가는 어쩌냐? 지금 여전히 어느 정도냐면 저평가의 인식을 받고 있는데요.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목표 주가가 아니라 이건 적정 가치거든요. 네. 적정 가치보다도 이렇게 8%, 9% 싼 거는 진짜 저평가된 겁니다. 적정 주가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쓰면 공시지가보다도 싸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표현을 그냥 네, 표현을 네. 말씀드리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싼 형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무역 전쟁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주가 흐름도 좀 궁금한데.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전쟁 이후 이렇게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익에 대한 전망이 좀 낮아진 것이 분명히 사실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조금 회복되는 거 있고 이게 대표적인 흔히 얘기해서 시크리컬이라고 표현해갖고요. 경기 민감주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면 저평가 주식, 소위 밸류 주식으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속해 있는 것이 보잉, 캐터필라 합체해서 같이 들어있는 것이 산업재 섹터입니다. 그래서 산업재 섹터가 또 사상 최고가 가는 데는 바로 이런 것들이 물론 주가는 아직 멀었지만 이런 것들이 끌고 가는 네. 대표적인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해드렸고요. PR은 13.7배입니다. 13.7배가 어느 정도 개념이냐면 우리나라 PR보다는 분명히 높은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11배가 좀 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비싸지만 네. 미국 S&P의 평균이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하고 왔더니 18.1배입니다. 그러니까 18.1배인데 지금 캐터필러는 13.7배. 네. JP모건 같은 건 13배밖에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있고 그런 저평가, 소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조그만 기업들이 아니라 큰 기업들이 밸류 스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 좀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과는 개념을 많이 바꾸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당 수익률을 또 2.78%나 또 깔끔하게 주고 있고요. 배당도 9년째 올려주고 네. 있습니다. 다만 월가 시각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월가 시각은 5명 매수, 8명 보유, 2명 매도, 전체 의견은 중립 의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캐터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이 할 만한 질문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얼마 전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한 시간이 이제 늦춰졌잖아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미국 주식을 만약에 어플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밤 10시 반부터 보시면 됐는데 이제는 11시 반부터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 갑자기 변수가 생긴다거나 할까 봐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 시차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 봐서 대부분의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의 모든 증권사가 소위 뭐라고 할까요? 조건부 지정가 주문이 있습니다. 네. 그 조건부 지정가 약간 어렵지만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따라서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주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로스컷돼서 팔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에는 국내 증권사에서 모든 증권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증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딱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전화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부 지정가 매매, 매수, 매도가 되는지만 보셔야 돼요. 혹시 되는 증권사라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 선이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미리 제시 넣으면 그 가격 이하 어떤 정말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뭐 그렇게 되게 주가 훅 떨어질 때 그때 좀 방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